사실 그 세종이라든지 이런 역사물 관련해서 여러 작품들이 나왔고 뭐 어떤 작품은 호평을 받기도 했지만 어떤 작품은 역사 왜곡 같은 걸로 해가지고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객들이 생각하는 판타지를 충족시키면서 역사 왜곡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선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어떤 식으로 고민하셨는지 어떻게 풀어내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의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냥 저의 이런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아, 기록이 진실은 아니다. 역사라는 것. 저도 뭐 개인적으로 관심도 많고, 그리고 또 직업 자체가 연기자, 액터라는 직업은 그 왜라는 질문, 그리고 상상력을 그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직업의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또 상상력. 근데 뭐 우리 제작 영화 관계자분들이 아마 역사 왜곡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죠. 그것 때문에 또 걱정도 좀 하고 우리 관객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또 그런 걱정도 하고 그러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록이 진실은 아니다. 네. 그리고 역사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글쎄요, 제 생각에는 모른다. 네. 역사는 한 개인의 역사는 있을 수 있어도 그런 어떤 덩어리의 역사는 그것은 소위 말해서 어떤 게 진실이고, 그리고 또 어떤 게또 트루냐, 사실이냐. 이것은 각자의 생각과 관점에 따라서 너무나 틀려지니까. 근데 이제 우리 천문이란 영화는 조심스럽게 그런 실록에 기반한 그러한 사실들을 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이제 어떤 저희 하는 일이 결국엔 상상을 하는 직업들이고 그런 일들이니까 이러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상상력의 결과물로서의 이야기들이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뿌리 깊은 나무라는 걸 하면서 세종이란 분은 도대체 왜 훈민정음에서부터 음악에서부터 단위에서부터 소위 말해서 뭐 천문 그런 일들을 왜 그렇게 끊임없이 해야 되고 관심을 가졌을까? 결국은 상상력이 너무나 풍부한 사람이다. 예. 끊임없는 궁금증, 거기다 더한 상상력. 근데 그것의 출발은 자주적인, 그리고 또 우리의 것. 아마 그런 생각을 늘 했던 그런 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이 천재죠. 근데, 아, 뭐, 그러한 동료, 벗을 만나지는 못하리라,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장영실을 만났을 때, 또 그런 기쁨은 얼마나 컸을까. 그래서 그 둘의 관계를 한번 조심스럽게 풀어내본 영화가 천문이죠, 뭐. 네.